괜찮아, 여긴 산이니까. 그거 해갖고 그거는 버리고 이제 요쪽은 지금 다 뜯었거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행자다육입니다. 여기는 저희 그 족구장인데요, 제가 이제 반만 일단 풀을 뽑았어요. 이상규, 여기는 풀 아니야? 이거는 참나물. 네. 요거는 여기는 뽑지 말고 반만 제가 뽑았는데 이제 저쪽에 있는 부분들 네 마저 뽑아서 여기 다육이 하우스 하려고요. 자, 이제 이게 다육이 하우스. 건데요. 지금 이 여기 족구장 풀 다 뽑고 송풍기로 깨끗이 날리긴 했는데 조금씩 손질은 해야 돼요. 저 끝에 있는 아이는 우리 막내고요. 예, 엄마 도와준다고 그래도 군대는 갔다 왔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쉽게 이렇게 또 편하게 할 수 있고요. 이 아이를 다 지금 사용을 하려면 예,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 한쪽 한 두 도롱 정도. 네. 여기다가 요 비닐을 이용을 해서 제가 밟기 좋게끔 그리고 양 옆에서 제가 이렇게 밭에 안 올라가고, 네, 한 1m 정도? 네, 저 멀칭, 그 사이즈가 지금 한 30cm 돼요. 30 빼고 한 1m 정도.
그러면 양쪽에 앉아서 밭에 올라가지 않고 양 옆에서 길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제가 한두 도롱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, 여러분. 이렇게, 네, 여기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게끔, 여기 사이드에서, 사이드는 한 50cm 빼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근거로인데, 여기를 부사부를 파서, 네, 흙을로 도두면 될것 같아요. 지금, 네, 비닐을 멸침 깔 거, 지금 이렇게, 예, 우리 아들이 삽질을 하고 있고요. 네, 폭을 좁게 할 거예요. 그러니까, 두 도랑만 제가 만들어 볼게요. 네, 여러분, 여기는 지금, 예, 두 도랑만, 이렇게 길게, 다육이 그 입장들, 제가 심을 공간, 이렇게 지금 하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한 60cm로 했고요. 여기 이제 다육이 입장 놓을 때는 네, 1m로 했습니다. 자, 우리 아들이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, 여러분. 자.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는 여러분, 네, 이렇게 두 동만 할 거예요. 두 동만 하고 여기 중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를 분쇄처럼 그렇게 해서 네, 예, 손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구경할 수 있게끔. 완전히 이 아이는 진짜 다육이, 네, 밭이 되는 거죠. 다육이, 하우스. 예, 허브 종류. 이렇게.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1차로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.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. 빠이.